having fun. "저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나갑니다. 5일차 아침이에요." 블랙버스트 now? 응. 오케이. Yeah. But raining. How are we going to pay the price? 비가 오네. 그리고 선크림을 안 가져와서 빌려야겠다. 나도 없어요. 선크림. 선크림. 근데 이거 싼 거 없어요. The key that whether they can be famous or they can attract more people. Right? Mm-hmm. Final Cut Pro? Final? Is it you're using Final Cut Pro? Oh yeah, Final Cut Pro, yeah. And they do you know After Effects, Adobe? Yeah. I can use this Adobe After Effects and Final Cut. I don't know how to use Final Cut. It's so easy. Final Cut is so easy. After Effects a little bit difficult. This tool is so professional only for. Next time if I go to Korea, you teach me Final Cut. Of course.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teach the student. Yeah, my. Your profession. Part-time job. Yeah. 자,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오다가 이제 그쳤는데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약간 해적선 그런 느낌? 그런 식당가가 있고 막 그런 곳이라고 제가 찾아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가서 점심도 먹고 같이 뭐 해변에서 게임도 한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에는 오늘 수영복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오후에는 호텔에서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일 만에 수영을 할 것 같아요. Good morning! Okay, 해변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고. 저기에는 이제 독일에서 온 토마스랑 그리고 모로코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쁜 캣 앤 차차 캣 앤 차차 Chichi, and Teresa and Jello.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죠. 그 중에서는 저 혼자 한국인이고. 사실 처음에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첫날 찍은 영상만 해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사진도 잘 찍어주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대화를 하는데 뭐 영어 못해도 같이 놀 수 있잖아요, 그쵸? 적극적이니까 제가 좀. 오늘은 5일차고요 여기 누사두와 이치에 왔습니다. 와, 완전 정글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코! From Japan!
이따가 아마 여기서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둘러볼게요. 여기는 이제 또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Hi! Hi, you!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What is good morning in Korean?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오케이. 좋은 아침입니다. 원더풀 인도네시아. 이제 다 같이 뭐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핸드폰이랑 전자기 같은 촬영할 수 있는 도구들을 놓고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요.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Oh, 다 젖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해야 되고요. 게임에서 이겼어요, 저희 팀이. 옷이랑 지금 상태는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단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옷을 안 챙겨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쉬고 한 30분 정도 좀 붙였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요. 아, 저녁 먹으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녁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다 가고 있습니다. 아,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밥 먹고 밥 안 먹으면 많이 배고플 것 같아서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쉬더라도 밥 먹고 쉬어야지. 해가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녁을 먹을 장소는 여기래요. 우버 나베인 것? 나베키아키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엄청 크죠? 이게 코코넛인데 제 머리보다 크대요. 스윗, 스윗, but it's not cool. I know I like cold. Do you put this on YouTube or Instagram? Yeah, right. YouTube, on YouTube, yeah. But I just have this default face whenever I talk, like NR, no reaction at all. And I'll go back home. Korean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Brother, right? Brother. Oh, brother? In Korean? Yeah. Oppa. Oppa, right. Oppa. It sounds like great. What is it? Oppa, you know? Ah, like Oppa. Oppa. Oppa, yes. Oppa, Oppa. 선크림을 사러 왔습니다. 밥 먹고 이 앞에 선크림을 사러 왔는데 5,000원 정도 하네요. 5,000원. 요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65 an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한국보다 훨씬 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 5,000원 정도에서 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녁을 먹고 들어왔고요. 내일 아침에 여기를 체크아웃 하는데 이렇게 좋은 호텔을 또 그냥 자기엔 아쉬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호텔 내에 아주 좋은 스파와 마사지가 있는데 또 못 받고 가면 아쉽잖아요. 지금 이용이 가능하냐 물어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시까지 와야 된대요. 지금 근데 8시 55분 정도 됐어요. 오케이. I'm sorry. Okay. 거의 스파가 한국 돈으로 한 번만 하는데 한 10만 원 돈 하는 것 같아. 오성꿈이라 그런지 비싸네. 제가 착각했어요. 170만 원 루피아니까 170만 루피아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사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편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죠.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여기 이제 옷을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하면 돼요. 왠지 하면서는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스파 소피텔에서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요. 가격이 한 1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솔직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아니 나쁘지 않았는데 아 정말 좋았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네, 너무 비싸다라는 점에서 그냥 다른 현지에서 마사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경험 삼아 한번 5성급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이동이 있어서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기 싫은데 가야돼요. 그리고 아까 런드리를 맡긴 옷들이 왔네요. 세탁 맡긴 옷들이 5시간 만에 왔어요. 서비스 너무 좋아. 그럼 저는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